찍지 말라는데 저는 자꾸 찍고 싶네요. 오늘은 순대국밥을 먹으러 왔어요. 어디냐면 여기가 삼례에 있는 유정식당이라고 좀 유명한 곳이에요. 오늘 저하고 형문이 형님하고 같이 나와서 순대국밥 한 그릇 하고 형문이 형 작업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밥 먹을 거야. 아, 맛있게 잘 먹었네요. 유정식당. 지금 이제 집행자님 작업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왔는데 집행자님께서는 불멍을 때리고 계셨네요. 장작 한 봐야지. 장작도 빼냈어. 이게 무슨 나무예요? 감나무고. 네. 그다음에 대추나무고. 대추나무 모양이 좀 되는 것은 나중에 다른 걸로 이용하려고 장작이랑 다른 걸로. 그리고 그 집행사님 개인 작업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전에 그 집으로 썼던 데인데 지금은 작업실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쓰고 있어요. 캠핑용 난로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 그리고 도로방도 있네요. 이쪽은 새총도 몇 개 보이고 공구.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새총 작업이나 목공 작업들. 나무도 쓸만한 게 좀 있네요. 그리고 이쪽은 아까 저한테 톱을 샀다고 했는데 이 톱을 샀구나. 이걸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벤두스처럼 이렇게 살짝 작게 만들어 놨어요.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. 밑에서 보면은 톱날이 하나가 있습니다. 장비가. 딱히 가져갈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하나 챙겨가려고 했는데 챙겨갈 게 없어. 내가 보태줘야 할 것 같아요. 형! 뭐 챙겨가려고 했는데 챙겨갈 게 없네. 내가 보태줘야겠어. 뭐 좀 보태줘. 아, 그 내가 장비 하나 줬잖아. 현이 형한테 갔어. 소소하게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좋은 공간 같습니다.